로제킹 먹어볼까? 치킨에 젤리를 녹인 신메뉴. 설명만 들어도 이상하지만 먹어봐야 알겠지. 인싸인데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 로젤킹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요. 로제 치킨과 젤리의 만남, 뭐 상상도 안 되는데 악평이 이미 엄청 많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없고 치킨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치킨은 전바점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두 개의 지점에서 한번 시켜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보죠. 여기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?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일단은 그 베이스가 된 로제가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어요. 로제가 이런 맛이었나? 그걸 살짝 매워. 그래서 처음에 젤리가 들어가서 애들 먹으라고 만들었나 했는데 애들은 못 먹어. 맵기 정도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이면 돼야 먹을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이걸 왜 먹고 있지? 조금 한번 먹어보자. 아, 이게 젤리 맛이 그냥 되게 흔한 딸기 젤리 맛이거든요? 찾았다, 요놈. 근데 원래 젤리가 녹는 게 포인트인가? 이걸 의도한 걸까요? 이렇게 녹아서 이걸 의도한 걸까?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괜히 두 개 시켰네. 아, 일단 전바점은 없다. 둘 다 맛없어. 아, 둘 다 똑같은 맛이에요. 와, 딸기잼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. 로젤킹을 한 번쯤은 드셔보는 걸 추천합니다. 왜냐면은 그 신호등 치킨 제가 그때 이제 돈이 없을 때여가지고 먹방을 찍을 때 회사에서 주는 밥값 5,000원을 안 먹고 모아가지고 아, 5일 굶으면 25,000원이 생기잖아요. 그돈 나눠가지고 먹방할 때 음식 시켜서 촬영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아직 먹어야 될 치킨이 엄청 많은데 감히 신호등 치킨에 제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못 먹었는데 그게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한 치킨이 됐잖아요. 얘도 곧 단종될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기쁜 날 이런 데 말고 그래 이게 좀 있으면 안 나올 거니까 경험이나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친구 한 5명에서 6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시켜 드세요.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일단 기본이 되는 로제 소스가 애매하다. 약간 양념치킨 소스를 묽게 희석해서 크리미한 느낌의 짭조름한 맛을 좀 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거기에다 젤리를 뿌렸는데 이게 막 못 먹겠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. 만족감이 좀 떨어지는 치킨은 맞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기까지 하죠. 안녕.
근데 이게 진짜 소스를 듬뿍 뿌려서 한번 먹어볼까? 기획 의도가 뭐였을까 이거? 이게 맛있는 거지.